네,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산재 토마토 농법인 공인농사 배현직입니다. 오늘부터 뇌심혈관계 질병과 산재보험법상 장애 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발병되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뇌심혈관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돌발 사태의 발생 여부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단기 과로입니다. 명절에 택배 업무가 갑작스럽게 증가한다거나 생산 발주가 단기간에 증가하는 경우처럼 재발생 직전 1주간 업무 시간 또는 업무량이 평소의 업무 시간, 업무량에 비교했을 때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면 단기적인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 과로인데요. 만성 과로의 경우 재발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근무를 하였고 업무 부담 요인이 있다고 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뇌심혈관계 질병 발생으로 인한 장애 등급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로 혈액과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고 뇌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뇌는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손상만으로 다양한 희유 증상을 남길 수 있는데요. 또한 뇌의 부위별 손상에 따라 그 희유 증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의 부위는 크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나눠집니다.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 판단력, 운동기능,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부위에 손상이 오게 되면 기억장애, 정신장애, 편마비 등의 휴위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정엽은 신체의 공간과 감각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면 공간지각능력과 감각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후두엽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으로서 시각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측두엽은 언어와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등의 휴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심혈관계 질병은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뇌의 한 부위의 손상으로 여러 가지 복합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은 장애 등급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산재법상 장애 등급을 보시면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심각하고 다양한 휴유 증상과 복합장애로 대부분의 경우 높은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 종결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장애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가 상병을 신청하지 못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의 장애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장애를 관리하고 장애 등급 신청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병과 장애 보상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체 각 부위별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와 사례에 대한 해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경계통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